샬롬, 샬롬, 함께 전도합시다. 오늘은 무오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입이 있고 어떤 특정 언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입이 있고 어떤 특정 언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듯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음성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음성, 변화산에서 들으신 음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의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분명히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들은 말씀, 히브리 말씀으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들려왔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대의 진동에서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예언자나 사도들에게 말로써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 같은 것들을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여러 부분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높은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의 차원에서 영적인 말씀을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평면에서 사는 인간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때 의사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인간과 존재의 차원이 다르고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역사화하시는 일을 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역사화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사람에게 전달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면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생각 차원에 그냥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남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행동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로 설명이 되거나 언어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체화가 되어서 표현이 될 때 비로소 생각 사상이 전달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신령한 차원에 남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수준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 것입니다. 즉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속에 구체화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 이전에 구약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역사화가 되었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 것이죠. 이러한 성경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오늘 창세기 족보에 나타난 연대를 성경 무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대지 아담 타락과 성경에 대한 믿음. 아담 타락과 성경에 대한 믿음. 아담 타락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나무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이었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참조하십시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단호한 어조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단호한 어조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선도 악에게 이용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담에게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잘 가르쳐서 확신을 갖고 순종을 하게 했어야 합니다. 이때 뱀의 1차 전략이 하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뱀의 1차 전략은 하와를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와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차원 높게 질문을 하며 도전을 해옵니다. 아주 간사하게 질문을 하며 도전을 해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죠. 여기에서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진실로 그러하냐? 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할 때 어디를 공략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의 무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무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참조하십시오. 뱀이 말하기를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뱀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이끌었죠.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큰 혼잡이 오게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같이 해서 처음 가졌던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죠. 오늘날도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의 그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이었습니다. 여기 계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쾌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사위 놀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키베이아라고 하는데 주사위 놀이를 뜻합니다. 도박꾼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그러한 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대지, 성경, 정확무오한 계시의 책. 성경, 정확무오한 계시의 책.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완전하고 정확무오한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정확무오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 정확무오한 범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입니다. 성경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모순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틀리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깨달아서입니다. 그러니 모순과 같은 그런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구속 경륜을 그러한 구절들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구속 경륜을 그러한 구절들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4대는 요셉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0장 26절을 볼 때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5장 약속은 성취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즉 횃불 언약이 4대 만에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2권에 나오지만 6권 역사 속에 처음으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 무엇성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성경의 기록이 일관성을 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일관성을 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15년간 쓴다라고 할 때 일관된 주제로 쓰기가 쉽겠습니까? 창세기는 주전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모세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기록된 기간은 약 150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기록이 됐지만 서로가 조화롭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자도 34명에서 35명인데 만약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저자는 34명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거합니다. 예수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이며 스테디셀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오래 흘러도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책도 성경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대지의 작은 세 번째,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뜻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참조하십시오. 성경은 완전 영감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대지입니다. 세 번째 큰대지입니다. 무호한 기록물로서의 성경의 족보. 무호한 기록물로서의 성경의 족보. 성경이 무호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족보 또한 무호합니다. 그 무호함의 범위는 각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 그리고 생애, 연대들까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족보가 연대기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완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경의 족보가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처럼 중간에 생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8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말씀하죠. 우시아의 다른 이름은 아사리아입니다. 요람, 우시아, 우시아가 곧 아사리아이죠. 그런데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시아와 여고냐가 연결이 되었는데 여고냐의 다른 이름은 여우야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여우야김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혈통적인 장자로만 이어지는 족보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이유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연대 측정이나 완전한 역사적인 기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손의 혈통적인 흐름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씨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씨, 자손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아까 생략된 부분에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참조하십시오. 주전 840년에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참조하십시오. 그렇지만 요아스를 숨겨서 다윗의 왕손을 보존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적인 씨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적인 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이유의 작은 두 번째는 각 시대를 14대로 구성하여 총 42대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총 몇 군데 진을 쳤습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총 몇 군데 진을 쳤습니까? 첫째 진친 숫꽃에서부터 42번째 진친 길갈까지 총 42군데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1명을 기록을 합니다. 하향식으로 기록을 하여 42대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속사를 압축한 족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연대기적인 기록은 어떨까요?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연대기적인 기록들은 어떨까요? 연대기적으로 단절이 없고 역사성과 정확성을 가집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과 그 가운데 기록된 족보 또한 오류가 없음을 상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의심할 때 말씀을 가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인생의 행보를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